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참치 날치알 비빔밥. 여기 참치 있고, 날치알 있고, 고추장 있고, 김가루, 상추 깻잎, 계란후라이 반숙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양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김치찌개고요. 끓인 거. 그리고 이거는 굽지 않은 생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며칠 만에 찾아왔죠. 이렇게 공지 없이 며칠 쉬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좀 넣어서 먹을게요. 캡사이신 1스푼. 그리고 청양고추 좀 넣어서 같이 먹겠습니다. 잘 비벼야 돼요. 이렇게 잘 비벼졌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입. 참기름을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참기름 써야 넣고. 어쩐지 뭐가 조금 모자르다 했어요. 이렇게 계란 부분이랑 참치랑 같이. 김치. 완전 맛있다. 이게 참치랑 매운맛이 만나면 뭔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에는. 그리고 계란의 고소함이랑 참기름의 고소함. 그리고 청양고추의 칼칼함. 날치알이 지금 톡톡톡톡 터지고 있어요.
일단 올려서 김치 이렇게 또 이렇게 잡았다. 역시 비빔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뭐지요? 여기 넣은 양파가 약간 저도 네이버 블로그 보고 따라했어요. 넣으면은 약간 생양파를 넣어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삭거리면서 진짜 맛있네요. 오, 좋다. 김치찌개 쳐 올려서 김치. 김치찜이나 김치찌개 이렇게 올려 먹는 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역시 참치 비빔밥. 전 원래 비빔밥에는 참치를 꼭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꼭 참치 비빔밥 아니래도. 그리고 김치찌개도 맛있었고요. 생김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밖에 비가 오네요. 감기 조심하고요. 오늘도 어쩌면 720p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에 프리미어를 깔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완성되면 올까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영상 찍고 싶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해보다가 정안 되면 이제 우선 720p로 올릴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좋은 화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최대한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맨날 올라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질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공부해 볼게요. 어렵네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 안녕. 우주 사랑해요.